아르페지오 기본을 보자면요. 한 박자씩. 엄지 한 박자, 두 번째 한 박자, 세 번째 한 박자, 네 번째 손가락 한 박자. 이렇게 한 박자씩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.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,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시면 이제 될것 같아요. A 코드 잡으시고, 그 상태에서 5번 줄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이게 기본 자세고요. 여기서 이제 한 박자씩 하나 튕기고, 둘 튕기고, 셋 튕기고, 넷 튕기고, 다시 이게 다시 이렇게 싹 와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시 와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이런 식으로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손가락이 요거 살짝 바로 위에서 떠 있어야지 뭐 여기까지 가 있거나 다시 착지하기가 어려워요. 이렇게 멀리 가 있으면.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의 움직임을 작게 하시는 게 유용하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빨라지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겠죠. 지금은 천천히 하나, 둘, 셋, 넷. 착지,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 착지, 하나, 둘, 셋, 넷.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